기도회 단체방에 기도회 지금 진짜로 시작한다고 누가 메모 좀 해주세요. 문자 좀 누가 쳐주세요. 지금 한국은 저녁 7시 되기 10분 전이에요. 그죠? 오늘 이렇게 대형 화면으로 좀 여러분 얼굴을 좀 보려고 한딱 하는데, 어이 참나. 이게 저기래요. 크롬을 설치해야 된대서 크롬을 설치를 했더니, 그래, 이 펑션이 여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대형 화면으로 하면 제가 막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막 이렇게 화면 안 올려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북 있지만 그거는 좀 소리가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대형 화면으로 좀 해봤는데 안 되네요. 그럼 뭐 아쉽지만 그죠? 대형 화면은 나중에 우리 뭐 선교 영화 할 때 쓰죠 뭐. 자,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올려드리죠.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큰 스크린으로 여러분하고 성령 기도회 할 때 서로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됐으면 아 되네요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고 오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화면이 대형 스크린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이거 이왕이 연결됐는데 여러분들하고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 오, 찬스다. 오늘 혹시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실지, 어떤 메시지 주실지, 그죠? 어떤 단체 이너힐링 해주실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참, 이렇게 딱 서프라이즈 해주시는 게 주님 참 있는 것 같아요. 자, 184장 하십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아멘.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금 우리 기도에 원래는 테스트만 해보려고 했는데 대형화면 오늘 이렇게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 1절 하고 그다음 회개기도 들어갑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1절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령들 다 성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절 다시.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절 다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회를 왜 자꾸 하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이거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있는 거 또는 나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서 안한 사람이 있는 거 또는 나는 이제 묶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께 묶인 바를 그냥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만 붙잡힌 바 그냥 쫓아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에 묶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건강 진단 받을 때 무슨 뭐 찍잖아. MRI 같은 거 찍죠. 머리, 두뇌도 검사할 수 있고 온몸에 혹시 암세포가 있나 없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무슨 뭐 몸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머리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하는 걸 MRI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의료기구를 이렇게 찍어서 내몸 안에 이상이 없나 찍어보죠. 그것처럼 성령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와주셔서 나를 이렇게 스크린을 쫙 떠주시는 거예요. 내 뇌는 어떤가, 눈은 어떤가, 귀는 어떤가, 내 입안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은 어떤가, 내 몸의 또 어디는 어떤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어떤 의료기계를 통해서 한다고 할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와주셔서 쫙 스크린을 떠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쫙 이렇게 해주신 거죠. 메모는 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쫙 조명해 주셔서, 아, 나한테 일어났죠. 영적인 병이 남았군요. 치유될 부분이 남았군요. 하면서 거기에 물론 상처 치유도 들어가죠. 그거를 이렇게 할 때에 딱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면서 내 가치관도 바뀌고, 말하자면 영적인 암세포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암세포도 이제 드러나고, 영적인 암세포가 드러나면서 또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 내가 자꾸 바뀌고, 내가 자꾸 힘이 나요. 응? 내가 자꾸 힘이 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사람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배웠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배워서 어떻게 해요? 아, 또 기도하려네. 또, 아, 또 30분도 힘든데, 10분도 힘든데. 그게 혼자 해서 그래요. 내가 내일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세요.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18장에 나오죠? 내가 어느 민족을 세운다고 하자, 국가를 세운다고 하자. 그런데 그들이 악의 길로 가면 내가 그 축복의 계획을 내가 바꾸겠다. 또 내가 어느 민족을, 나라를, 국가를 친다고 하자, 나라를. 근데 그들이 악의 길에서 돌아선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멸망하려던 계획을 내가 취소하겠다. 하나님은 바꾸신단 말이에요, 계획을. 물론 절대적인 계획은 안 바꾸시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하지만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거기에 잘 보여야 된다 이런 유치한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냥 쨍그랑 하고 깨지는
그런 톡이거든요. 톡이 자기가 아 이 그릇은 필요 없다 하고 쨍그랑 깨뜨리잖아요. 다 깨뜨리면 그냥 깨지죠. 우린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쨍그랑 하고 깨뜨리면 우린 그냥 깨지는 그릇이라고요. 오늘 찬송 올리는데 성령의 찬송을 많이 올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실 때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을 하셔야 되고 당신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방법을 쓰시고 여러 사건도 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직접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외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야, 그것을 소통함에 있어서 알리심에 있어서 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이시고 다 했는데도 그렇게도 인간들이 참 많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성령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성령이라는 걸 나타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 같은 모습으로, 그죠? 나무가 타는 것 같은데 타지가 않아. 근데 불의 모습 같아. 근데 타지는 않아. 그건 진짜 불은 아니죠. 근데 그게 어디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불혀 같은, 불혀가 아니라 불혀 같은 모양의 것이 떨어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님은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죠? 또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보면 막 바람이 슉 지나가는 소리도 막 나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힌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아픈 곳에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죠? 영생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도 알아야죠. 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죠.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만군의 여호와요 평화의 왕이요. 그죠? 어떤 영어 성경에는 평화의 왕자라고 하는데 평화의 왕이요. 또 뭐예요? Beautiful Counselor. 아름다운 기묘자. 그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돼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더 두려워져야 되고요.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셔서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셨죠? 우린 지금 둘 셋이 훨씬 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해. 제 저것만 좀 고치면 참 좋겠다. 내가 그러면 저것만 먼저 고치면 제가
내가 쟤 너무 써야 되는데, 어디 써야 되는데, 쟤 저거 아직도 묶여있네. 그게 안타까운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의 불로 막 태워주시면서 우리가 막 회개가 되고, 불안불안했던 게 없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누군가가 용서가 되고, 이 세상에 있던 미련이 없어지고, 나 사람들한테 이런 거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런 거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내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기도했어요. 나 5시간 했어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잠깐 주님을 5분을 만나더라도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잠깐 주님을 3분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터치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말 많이 하셨죠? 그동안 주님한테 기도하실 때. 이번엔 좀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은 듣는 기도 연습을 좀 같이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드리면 참 좋겠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단체 인내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의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각자 집, 가문, 가게,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 담당하신 지역, 나라, 그죠? 담당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유튜브, 우리 글로벌 전체 가족들 중에서 방언 기도가 뭐예요? 저게 도대체 뭐죠?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거 영성학 1번, 2번 강의 보시든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르바 내가 아르바랄라 걸어보 엄마 아르바 시아 걸어보 오레레레라 하레레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 말씀들을 승리 불러불러 대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나 주명을 사명하느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아르바 시아 걸어보 엄마 아르바 시아 걸어보 주여랄라 걸어보 엄마 아르바 시아 내려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나 시간이나 오레레레라 하레레라 오타타 권한이나 이에라가레 오타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오레레레라 하레레라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떠한 것이 있을 때에 이해라가라 뭐 어쩌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사사 오사사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오사사 오사사 희망을 위해서 썼다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리반나가레버 엄마르바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지 않았다면 낭비했다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렐라 가레버 엄마르바 샹가레버 하나님 찬미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레버 내게라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영혼육을 일라게라버 영마레버 셔카레버 우리의 세포 속과 이에라게라버 우리의 레레 우리의 뼈 속과 우리의 오레레레 호로로로로로로 우리의 영혼육을 성에 불러 대우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나르바스 성령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렐레 가르바 연마세 예수 그리스도의 오사 가르바 오타 가르바 연마르바 대한민국의 수원과 천안과 이에라 가르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와 연마르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이샤 가르바 대구와 대전과 아리안내 가르바 오샤 가르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 이에라 가르바 오샤샤샤샤 오샤샤샤샤 경기도와 예를 들어 인천과 연마르바 시앙가르바 온나가르바 세테르바 소코르바 수원과 연마르바 강화도와 강원도와 예를 들어 온나가르바 제주도와 예를 들어 오타가르바 소소소소 북한과 아리안내가르바 연마르바 시앙가르바 오타드 일본과 예를 들어 사가르바 중국과 예를 들어 온나가르바 이란과 이라크와 이세세세 오토토토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리안내가르바 스위스와 스웨덴과 연마르바 샹나르바 안나가르바 예를 들어 연마르바 시앙가르바 오사사사사 이에라가르바 연마르바 쇼카르 필리핀과 이샤가르바 오타타타타 벨기에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와 이샤가르바 렐라가르바 독일과 연마르바 샹가르바 러시아와 연마르바 샹가르바 영국과 프랑스와 이에라가르바 오타타오타타 바티칸과 이샤가르바 연마르바 오사사 미국과 이에라가르바 네가르바 오사사사 알라바마주와 이에라가르바 오타타 텍사스주와 연마르바사 뉴욕과 뉴저주와 가르바 네가르바 워싱턴 DC와 이샤가르바 오타타 캘리포니아와 아라라라라 우르르르 아틀란타와 이에라가르바 온나가르바 마르바 샤카르바 오토토 이리노이즈와 이에라라라라 오사가르바 오사가르바 연마르바 샤카르바 오쇼쇼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 지역의 역사는 모두 사탄 마신들은 승리 블러블러 되어서 지옥으로 당근하지만 것은 명하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아레안나의 기레바 영마레바 샹가레바 온나가레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우사가레바 무엇을 하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마레바 온나가레바 영마세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라라 가레바 이아라가레바 영마레바 샹가레바 오사가레바 영마세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게 보세요. 모두 손 드시라고 하십니다. 아리요요요요요 호요요호요요호요요호요요 홀로로 성령이 와 주시옵소서. 연마가르바사 가르바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예레가르바오다 가르바오사사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은 없는지 예레가르바오다 잘못 뱉은 말은 없는지 예레가르바오다도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레가르바 연마가르바사 가르바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르보 나가르보 이에르가르보 사가르보 연못에 주여 랄라 가르보 연마르보 샤가르보 대태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성령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14번째 시간을 통해서 야라가르가르보 대태르보 사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가르보 샤가르보 지금 우리 참석한 모든 글로벌 홈자치 한 명 한 명과 아리안나가르바 프로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리안나가르바 온나가르바 그들이 진심으로 죽기 전에 오사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가르바 예수의 피로 오라로로로로 예수 있으면 우리 모두의 영혼들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의 신령 성령으로 터져서 지옥으로 당근하지 말았으면 명호라 예수 있으면 오사가르바 영마르바 샤가르바 오따따따따따따따 오산마카이마 근심의 악령은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예수님 비판의 악령은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에레반냐 에레바 염모세 예수님 불안의 영은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예수님 오사카레바 안목의 정욕의 영은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에레반냐 에레바 예수님 염난의 영은 성령 불러 대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아르바올랄라 카르바 예수의 피로 영마르바샤카르바 예수 있으면 요사카람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지하는 영은 성령에 불러 터져서 지옥으로 당근하지 마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라 아리안나 아르바올랄라 카르바 영마르바샤카르바 예수 있으면 요사카르바 영마르바샤카르바 오토토토토토토토토 혼돈의 영과 예레가르바 온나가르바 방황의 영은 성령에 불러 터져서 지옥으로 당근하지 마고서 명하느라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르바올랄라 카르바 영마르바샤카르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나가레보 이샤가레보 영마레보 샤가레보 주여 감사합니다. 아레레레레 호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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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렐라 가야야야 호요요 호요요 호요요요요 주여렐라 가레보 영마레보 샤가레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나가레보 샹가레보 다도 너희는 하나님께 오소 온전히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니라. 아레레레레 호르르르 만군의 여호와께 오사가레보 오소서 너희들은 언제나 기뻐하며 오사가레 감사함을 그에게 바치지니라. 여러분 나가레보렐라 가레보 영마레보 이샤케르바 너희들의 마음과 아리안나가르바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이샤케르바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라. 가르바네가르바랄라가르바영마르바샤케르바오사케르바영마세르베샤크르바 그가 너희들을 관찰하고 계시나니 아리안나가르바랄라가르바오샤크르바오소서 시간표가 빨라진 것을 오사케르바 의심하지 말라. 알라바리아리아사이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와 너의 아랍이 있을 때 열어버리라 가리라 이용세 주여 예수스며 오사카르바 오타카르바 연마르바 쇼크르바 또 의심의 영을 승이 블러블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예수스며 오사카르바 또이 건물과 이 예배당과 오쇼카르바 지금 우리 함께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적 역사는 또한 그 집에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신들은 승이 블러블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령하느라 예수님의 종교의 영은 승이 블러블러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나지 마고 성명하느라 여러분 내 그레보 영마 여러분 시작하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망가레보 예수의 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리안나 그레보 렐레 그레보 영마 여러분 시작하라바 나나사사사사사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가레보 홀로 그레보 영마 여러분 제제제제제 예수의 피로 렐레 그레보 영마세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가레보 렐레 그레보 이에르 그레보 영마 여러분 시작하라바 주여 렐레 그레보 영마 여러분 시작하라바 아버지 나나 여러분 렐레 그러버 주요 룰루 고르버 영마르버 샹그르바 안나그르버 영마 세세세세세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연마하려바 테크레보 또 나의 언약을 의심치 말라. 아리언네 그레보 나나하려바 쇼크레보 너희들은 더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오사드레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언네 그레보 너희들의 가슴판에 새기고 연마하려바 쇼크레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준 그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예르그레그레보 테크레보 연마하려바 쇼크레보 또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며 기도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마하려바 테크레보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아리언네 그레보 또 빌립이 이시아카레보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아이안나그레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산나레바나그레보 타그레보 타그레보 너희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시아카레베 연마하르바 사그레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에레그레보 타그레보 서서 언제나 준비가 아리안나그레보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아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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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너희들의 머리가 이시키레베요.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복잡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내 그룹을 열려 그룹을 연마하러 보시오. 여러분 너희들은 더욱더 거룩해지며 여러분 내 그룹을 연마하러 보소서. 시간을 아껴야 하나니 오사 그룹아 때가 악하느니라. 여러분 열려 그룹을 연마하러 보시오. 여러분 내 그룹을 매일매일 너희가 성령이 불러 너희들의 영혼력이 태워지며 여러분 내 그룹을 어때 그룹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미련이 태워져서 알아가서 그룹을 어때 그룹을 매일매일 너희들의 옷이 성령의 불로 오사게르보 또또또또또 오쇼쇼쇼쇼쇼 너희들의 몸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예레게르보 때게르보 연마라바시아게르보 또또 너희들의 옷이 오소소소 오소소 기도를 통해서 이시아게르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매일매일 땀의 적기를 내가 바란다. 에레벤 내게르보 연마라바시아나르보 온나게르보 온나게르보 또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오로 할라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아르바타케르보 연마세르바스케르보 오타케르보 너희들의 기도가 더더더 쌓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 아르반 내게르보 또게르보 오슈슈 내가 너희들에게 오소코르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천국에서 아르바타케르보 또게르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인지 아르반 내게르보 또게르보 오슈슈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이나 아르반 내게르보 자랑이나 내세움이나 뽐냄이나 이에레게르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너희들의 계획에 아르반 내게르보 또게르보 너희들의 인생을 맞춰서는 아니되며 연마레베시아게르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너희들은 관찰하고 살피라. 아리언나가르보 또가르보 연마레베시아게르보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너희들이 받아야 하나니 아리안나그르보 난나르보 시아테르보 오테테르보 연마르보 시아테르보 너희들은 이제 더더더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더더더 마음이 깨끗해졌어. 알랄라테르보 오테 빛나는 오세테르보 예복이 준비되어 연마하르보 세테르보 소소소소소소소소 혼인잔치가 오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호로 손이잔치에 너희들이 오세테르보 오테테르보 시아테르보 또또또 오샤샤샤샤 아르바 테테르 혼인잔치에서 오세테르보 너희들의 예복이 준비된 것을 오세테르보 또또또 오샤샤샤 오또또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되는 날이 곧 온다. 예레가르보 나가르보 연마세 너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있느냐. 그레벤 내가르보 난나르보 시아테르보 오타테르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연마르보 시아테르보 오타테르보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들의 옷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갑옷을 빛낼지어다. 아리아리아리아 호리아리아리아 하리아리아 호룰룰루 호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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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르보 오소서 나의 종 이어서 테르보 오토토토 오셔서 나의 전도자 화성이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가르보 오토 고르고 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연마하르바 타카나와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라 하야 또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레게르보 타카나 복음을 전할 것이니라. 이시게르베 오타케르보 오타케르보 타카나와 너는 오소코르보 연마 7일 동안 이시게르베 떼떼떼떼 오토토토 한 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연마하르바 시아케르보 오토토 내가 너를 쓸 준비가 오로바타 네가 될 수 있도록 셰파하르바타 그동안에 이시게르베 너의 마음대로 인생을 산 부분을 내 앞에서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르보 오타카르보 쇼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능력도 한 의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내가르보 오타카르보 쇼쇼쇼 또한 내가 나의 사랑하는 기도의 파수꾼인 영중이에게 오로 할라 나의 종을 통해서 마련하라. 여러분 내가르보 오타카르보 쇼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시카르보 오타카르보 이제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아칼라오 골라오 칼라 전세계는 앞으로 추수될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르보 오타카르보 샤샤샤 호쇼쇼 내가 너의 기도를 쓰면서 아카카카오카카 한명한명 추수하고 그들이 죽기 전에 이시케르보 오타카르보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인데 여러분 내가르보 오타카르보 오타타타타 내가 너의 기도를 쓸 것인즉 너는 전세계에 있는 앞으로 추수될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라비아리아라카라이 알라마라리아라이 오라마라리아라이
버섯군 성에는 들을지니라. 너는 오스타테라바 성의 전도자는 연마하라바서 수많은 목사 사모들이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데 예레게르보트도 그 중에는 올라가라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아라라라 고로로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샤카라아따따 그들이 남편 목사들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샘마라벤네가라바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예레게르보트도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너는 기도할지니라. 그것이 너의 동안 과제이며 숙제이니라. 알라바라비 알라비 알라바라비 아타사 알라바라비 아라이아리아라. 장은 예비 전도자는 들을지어다. 예레가르바 온나가르바 우쇼쇼따따 너는 한국에 있는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가르보트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가르보트도 명성과 돈 때문에 예레가타 오스타카르바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있는 그 사탄의 자식들에게 올라가르바타카르바 그들의 영혼을 팔려고 한다. 너는 그들이 오스타카르바오타카르바오타카 영생이 있다는 걸 믿게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샤파라바타카르바 그들에게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쓸 것이니라. 강연 전도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그러보다 그러보소 그러보 너는 네가 군대에 있을 때 이쇼 그러보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처들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경험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러보도 또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며 용서하자. 예를 그러보다 그러보 연못에 너는 지금 한국과 이쇼 그러보 미국과 아리안나 일본과 북한과 오쇼쇼 전 세계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아레반네 그르보타 그르보 쇼쇼 시간이 될 때에 그 시간표가 오면 아레반네 그르보타 그럼 내가 수많은 군인들의 영혼들을 추수할 것인데 아레반네 그르보타도 너는 진심으로 이에레 그르보 그들이 이시에 그르보타도 오타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아레반네 그르보 십자가 강도처럼 아레레레로 고르르르 오레레레로 아레레레로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예르겠다 그르보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뜨거운 기도를 쓸 것이니라. 알라비아 라비아 알라바 라비아 라이아리아라 이알라바 라이아 알라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째이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원 받으신 분들 많았어요. 화성 전도자님, 성혜 전도자님, 또 장은 예비 전도자님, 또 영중 예비 전도자님, 또 강현 전도자님 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저한테 주신 거니까 제가 일부러 해석 안 했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누구누구인지 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들 제가 내쫓는 기도를 아까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좀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읽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네? 요한 1서죠. 아, 네, 죄송해요. 요한 1서.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요한 1서 5장.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 1서 5장 하고 있어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예수님만이 그죠? 구원을 주신다는 거,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주님이 분명히 그죠? 가늠한 자들과 도적질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은 단지 그 가늠은 그냥 육체적인 가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하고 왜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들과 같이 아 괜찮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럴까? 왜 생명이 왜 그럴까? 왜냐면 생명이 없이 계속 살다 보면 혼돈의 영의 공격을 받아서 난 생명이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를 할 때 담대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담대함은 담대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직도 혼인잔치에 준비해야 할 그 깨끗한 예복이 혹시 준비가 안 돼 있나, 아직도 때타 있는가,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세우고 싶었다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에스겔에서 뭐라고 나와요? 어떤 의인이 의의 길을 가다가 의의 길에서 돌았으면 그 사람이 한 옛날에 의로운 행동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어떤 악인의 길을 가다가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사람이 옛날에 지었던 악한 행동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항상 배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나 옛날에 이랬어 그거 다 소용없다. 지금 내가 또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지 옛날에 이거 했으면 소용이 없다. 마치도 지난번에 늙은 선지자 설교처럼 나도 옛날에 막 예언했어. 괜찮아, 이거 떡 먹고 물 먹어도 돼. 그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거기서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리죠? 늙은 선지자 말 듣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고르신 그 선지자가 나중에 혼나잖아요. 응? 죽게 되죠? 그것처럼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의롭게 한 행동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옛날의 것이 기억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라는 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돼 있으면 옛날에 잘한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소음 음소거 해야 될 사람 하세요? 잡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커지게끔 내 자신을 이제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거에 관심 있나를 해야 되고 성령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주님의 명령으로 성령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처럼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석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대언을 몇 명한테 전달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더더더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힘이 나고 뼈와 뼈가 붙고 생기가 나고 그걸 제가 해드리는 게 제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한테 또는 유튜브로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대언을 알리고 싶지 않고 나는 나만 듣고 싶어. 나하고 내 남편이 필요해 목사님하고만 듣지 나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 아까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겠죠.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영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파악을 해서 그대로 매일매일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산 제사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나의 더러운 것을 계속 성령이 불러 태운 게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성령께서 하시게끔 내어드리면서 나의 매일매일을 드리면서 나는 점점점 천국의 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획이 오늘 이건데 이거 안 됐네 이거 못했네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성령 불을 잔잔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주 뜨겁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시는 그 수많은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콕콕콕콕 박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성지순례를 갔더니 거기에 통곡이 벽이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습관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막 기도문도 써서 막 이렇게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통곡의 벽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다윗의 무덤이라 그래서 거기서도 막 기도들을 해요. 성경도 보고 기도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 정말로 아는 사람 뭐 좀 있겠죠, 이스라엘에. 근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참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을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알리는데 팔레스타인들한테 막 예수님을 알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히려 팔레스타인들은 무서운데도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껌파는 아저씨한테 어떻게 되냐면 껌 좀 사달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너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막 말도 걸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껌을 사면서 말을 시키면서 하고, 또 막 그 무슬림들이 하는 팔레스타인들이 하는 막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스카프. 나보고 그거 해보려도 하면 멋있겠대요. 그래서 막 나한테 그걸 팔으려고 이제 관광객인 줄 알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비싸게 막 얘기해도 제가 그걸 사면서 또 예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지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인데 막 내가 말을 걸어요. 야, 예수님 너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너 천국 간다? 그러면서 너 배고프니? 배고파? 그래서 배고프대요. 그래서 돈을 얼마를 주래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홈리스 노숙자예요, 팔레스타인인데. 걸어다니는 노숙자인데 이렇게 돈을 주면서 빵 사먹으라고 하면서, 너 근데 내가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서, 야 근데 너 예수님 혹시 영접하고 싶지 않냐? 이러면서 영어로 하니까 영접하고 싶대요. 왜냐면 내가 그래야 이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방법을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 방법을 쓰라고 하셔서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돈을 주기 전에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더라고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간단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제 내 주인입니다. 그거를 나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 하는 거를. 그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서 그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뭐라도 사 먹어 하고 돈 얼마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스라엘에서 장사하는 그 팔레스타인이, 가게 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그 아랍어로 막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영접하면 어떡해?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아랍어는 잘 못하지만 아살람말라쿰,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 아랍어로 딱 그냥 그렇게 인사만 딱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누를 살려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 홈리스가, 팔레스타인 그 노숙자가 예수님 영접을 나랑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의 돈을 받았잖아요,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막 야 너 그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그지가, 이 저기 노숙자분이, 예수님 영접한 그분이, 아 못돼! 이렇게 막 무서워해야 되는데, 아 못돼!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이거 받는 게 낫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제가 팔레스타인들한테 예수님을 더 알릴 수 있었고, 영접을 오히려 더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근데 까만 모자 쓰신 그 종교인들, 유다인 종교인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안녕 그 정도만 했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들을 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 왜 마지막 시대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성경에 나왔죠? 배교가 먼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아, 마지막 때구나. 물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성경에도 나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님의 줄을 잡아야 돼요.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여러분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성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 예배당을. 그러면서 때를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희한테 이제 더 꽂혀야 돼요. 시간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는 뭐냐면, 우리한테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에서 저랑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노숙자 그분이, 또는 거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단기 선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2017년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죽기 전에, 아 맞아, 그때 내가 어떤 동양 여자애가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그대야 청간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만약에 2017년에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기 전에, 어떤 병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저하고 예수님 영접한 그때가 생각이 났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진짜야. 하나님, 나 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도 꼭 천국에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거나, 또는 직접 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해라 하고 쫙 대언을 주셨죠? 아무에게 누구 위해서 기도해, 아무에게 누구 위해서 기도해, 쫙 숙제를 주셨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쓰셔서 누군가를 추수하실 때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이면 그 마귀가 그 시간을 훔쳐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나를 공격하는 걱정의 영혼, 우울증의 영혼,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언해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언해라. 자꾸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는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서 주님의 주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는 맨날 영적인 전쟁터인데, 아, 그 기도 언제까지 해요? 이래요? 너! 그거는 성령의 검이니까 계속 찔러야지.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걱정시키게 하죠? 우울하게 만들죠? 근심하게 만들죠?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게 만들죠? 사람 용서 못하게 만들죠?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럼 막 찔러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탄마귀 귀신들을, 과거 집착이 하는 악령을, 용서 못하게 하는 미움의 영을 계속해서 내쫓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이것도 아니에요. 항상. 요즘에 여러분들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 보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올림픽을 본다, 경기를, 그러면 주님, 이 지금 저 경기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하소서. 계속 그냥 그게 삶이야. 응? 왜? 그 경기를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하나님 아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저 경기 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지금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 순간이 기도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아우 지겨워 맨날 원정까지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왜? 여러분이 안 해주면 그거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이미 배교의 시대잖아요, 그죠? 자, 기도하면서 혹시 오늘 기도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다 또는 나는 이걸 느꼈다 얘기하고 싶으신 사람 있으면 해도 돼요. 우리 화성 조교님, 전도자님 어땠나요? 아, 모르고 들으셨군요, 대연. 네, 이거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네? 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기도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다 하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손 들고 기도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키셔서 해보세요. 나 기도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누구? 질문 없으세요? 기도. 네, 영중 예비 전도자님. 어떤 게 힘드신가요? 기도할 때? 힘든 게 아니고요. 저 선교사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네. 선교사님께서 저기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네. 기도하는데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지성소는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기에 뭐 떡상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그 모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 배 목사님이 우리 이제 성경, 우리 강의 성경 분석학이나 아니면은 사복음서나 배모사님 통해서 옛날에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모습을 알아야 그걸 이해를 해요. 응? 그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하자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곧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옛날에 예배를 드릴 때그 어떻게 상차림이 어떻게 돼 있었고 그걸 알아야 돼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성막을 알아야 아, 지성소로 곧장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목사님 해주실 건데 일단 요점은 뭐냐면 주님과 곧장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곧장 만나는 거죠. 네, 좋아요.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뭐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하는데 나는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든가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물어보라고 하셔서 시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더 쉬워요. 근데 방언 기도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뜨거운 기도를 할수 있냐면요. 말을 막 소리 질러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안 들려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때딱 주님하고 곧장 만나는 게왜안 되냐면 말하자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뭐가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 장애물이.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장애물이 많으니까 안 들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한막 쳐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염려로 한막이 딱쳐 있고,
그다음에 나 부모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걱정이 또딱쳐 있고 또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한 걱정에 근심에 막이 또쳐 있고 또 여기는 나는 그래도 돈이 더 좋은데 난 도대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뭐지? 난 세상이 더 좋은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여기 한막 쳐 있고 그러면은 막이 이렇게 많아. 저기서 주님이 혜선아 하고 부르는데 저기서 주님이 현정아 부르시는데 저기서 주님이 동수가 저기서 주님이 직형아 저기서 주님이 민자야 저기서 주님이 복영아 부르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들릴 수가 없죠. 왜? 이막이 쳐 있고 창수가 그런데도 안 들려. 여기 쳐 있고 지혜야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왜? 막이 너무 많아. 막이 너무 많으니까 미자야 행수야 안 들려. 강연아 네, 안 전혀 안 들려. 민선아 안 들려 안 들려. 지내야 안 들려. 유무야 안 들려. 명선아 안 들려. 에밀린 태수가 불러도 안 들리는 거야. 왜? 여기 막이 이렇게 쳐 있으니까 저기서 부르시고는 계시는데 안 들리는 거야. 우리 왜 소리가 다른 데못 나가게 뭐 이렇게 자꾸 놓잖아요. 그죠? 방어막 설치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나 사이에 방어막이 있으면 안 돼. 곧장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솔직하게 옷을 발가벗고 순수한 애깐난 애기처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주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고, 주님이 뭐 해? 했으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주일 설교 때 목사님 부르셨죠? 변 목사님이. 주님 뭐 하라는데 안 하면, 빙빙빙빙빙빙빙빙 계속 인생이 돈다고. 왜? 오케이. 계속 도는 거야. 주님이 그러셨죠?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나는 너무, 너무너무 쓴다. 너무너무 기다린다. 왜? 시간이 절약이 된다. 고집도 세고, 이런 가치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은, 쓰려고 그러면 뭐 해라 그러면,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없어. 안 돼. 그죠?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순 없어요. 왜?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전달해줘라 하는 말씀은 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터놓고 회개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하면서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왜? 독대에 성공을 해야 마지막 시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 그러시나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그리고서 이 기도에 끝나면 여러분이 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라고 간단하게 써서 내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령 기도회 단체방에.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금 같이 성경 기도회 하시는 우리 전도자분들, 예비 전도자분들, 주님이 지금 생각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비판했던 사람들, 또는 여러분을 비판하거나 여러분한테 욕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 그들을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누구인지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주님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누구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고 좀 오래되신 분들도 기도를 맛있게는 못 해봤대요. 별로 기도를 너무 막 이렇게 숙제처럼 막 해야 되고 막 아우 힘들고 아우 이렇게 오래 해야 되고 뭐 어떤 그렇게 좀 기도가 재밌지가 않고 딱딱하게 기도를 해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성령님과 함께하면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남들보다 몇천만 배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수학공식 외우듯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려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십자가의 부분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것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뿌리를 못 내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린답시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혼에서 머리에서 수학공식 말하듯이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살아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체험이 되고 내가 이러한 고통도 느껴보고 내가 이러한 고통도 느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으며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인생에서 매일매일 보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몇 절 몇 절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래야 돼. No!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만약에 누가 야 어떻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지옥을 지키게 하셨음이라고 나와.
설명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를 깊이 못 내리냐면, 진심으로 먼저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스러워야 돼요. 정말 감사하는 거 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한가요? 감사한 사람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감사해요? 응? 감사해요? 억지로 든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게 진심으로 날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러면서 참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근데 내가 진짜 너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안 느껴지거나 내가 진짜 그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줄 걸, 그때 복음 전할 걸, 그 사람 지금 나이 많이 들어서 죽었을 텐데 죽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진짜로 후회가 되면서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믿기 전이 됐든 믿고 나서가 됐든 내가 얼마나 옛날의 옷,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겉사람,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 옛날의 나, 옛날의 여러분, 죄짓고 신나게 살았던 그 옛날의 나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게 남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진심으로 감사가 안 나오고 진심으로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 솔직히 하나님이 나 만들어준 거 그렇게 감사스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다면 한번 먼저 한 끼를 좀 금식해 보세요. 한 끼 먼저 한 끼를 세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끼를 금식해 보고, 그래도 별로 감사하지 않다 그러면 두 끼를 한번 금식해 보고요. 그래도 솔직히 감사하게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세 끼를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를 금식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금식하지 말고요. 제발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슬프면 슬프다고 울어보고요. 답답하면 답답하고 울어보고, 주님 나도 좀 방언기도 좀 주세요. 방언 눈사도 좀 주세요. 울면서 좀 기도도 해보고, 여러분들 힘들게 사셔서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메말랐죠. 본인의 그런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막 이런 게 좀 메말랐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메말랐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메말랐다. 나는 메말랐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솔직히 주님한테 막 감사 느끼고 뭐 기뻐하고 뭐 이러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거 안 들어요. 나 솔직히 주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나 솔직히 메말른 것 같아요. 감정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또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손 드신 분들 있고 지금 카메라 끈 상태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 보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좀 메말랐다 하는 사람들 좀 손들었어요. 자, 그분들 위해서 그 메마른 부분을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불을 붙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르바나 그르보 랄라 그르보 염모세 르바 샤 그르보 예수의 피로 주요 랄라 그르보 랄라 그르보 예레 그르보 염모세 아버지 넘나 아르바 샤네 르바 예수의 피로 랄라 그르보 사 그르보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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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넘나 아르바 샤네 르바 내 그르보 염모세 아버지 넘나 아르보 랄라 그르보 염모세 세세세세 오사소사소 예수 있으면 여사 그르보 비판의 영과 정죄의 영은 성령의 불로 불로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그것은 아르바네 여러분 영마 여러분 쇼 여러분 예수 있으면 울증의 영과 오래래래라 오르르르 오르르 의기소침의 악령을 성에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것은 명하느라 아르바네 여러분 영마 여러분 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올렐라 여러분 영마세 예수 있으면 오사 여러분 종교의 영과 이해를 여러분 내 여러분 영마 여러분 쇼 여러분 다다다다다 고집의 영과 아리안네 여러분 영마 여러분 쇼 여러분 다다다다 오소서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악령을 성에 불러 들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지만 것은 명하느라 예수의 피로 올렐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주여는 마르보 사테르보 나그르보 서서서 성령이여 아리안나 그르보 렐라 그르보 이시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예레 그르보 나그르보 사테르보 영마르보 쇼테르보 그들로 하여금 오사테르보 오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승에 블루블루블루블루 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테르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비판했던 사람들 정죄했던 사람들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데리고 갑니다. 그르보 나그르보 렐라 그르보 영마스르보 쇼테르보 우리 모두도 주인일진데 아버지 우리가 오사테르보 그들을 웃어서 정죄하고 비판한 것을 취소하며 오르반네 그르보 또 그들을 비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영마 그르보 셔 그르보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라 그르보 랄라 그르보 웃어서 나는 잘났고 그들은 못났다고 생각했다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나 그르보 셔 그르보 따따따따 하나님 오사 그르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오소서 생동을 너무 많이 했기에 아리안나 그르보 따 그르보 웃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하는데 힘듭니다. 아버지 오사카르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모든 인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난 나르바 시아카르바 따따따 그 죄악의 날들을 성에 불러 들어주시며 아란나그르바 나그르바 따카르바 사카르바 하나님의 뜻도 여쭤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나르바 시아카르바 종교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전도를 했던 것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나르바 시아카르바 따따따 아버지 오사카르바 또 따따따따따 나는 잘 못하고 오사카르보 또 나는 못났고 샴마르바타 그르보 오쇼쇼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아르바네 그르보 또 나는 어두운 인생을 살았고 오사사 오사사 이렇게 어둡게 사는 것이 나한테 어울릴지 몰라라면서 예라 그르보 타 그르보 우울증의 악령이나 오소서 의기소침의 악령과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오사카르보 타 그르보 주님께서 녹화하셨는데도 예라 그르보 타 그르보 오쇼쇼 나만의 생각에 아리안네 그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어서 예를 그르보 또 그르보 흑암 세력과 대화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에 블루블루블루블루 성에 블루블루블루블루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넘나 아르바 샤네 르보 예수 있으면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이 아리안네 그르 우리 전도자 일기생들 이기생들과 예를 그르보 또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이 오사 그르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갖는데 아리안네 그르보 방해되는 모든 사탄 마신들을 예수 있으면 성에 블루블루 들려서 주여로 들어가는 하지 말고 승명하느라 예수의 피로 주여 렐라 그르보 예수의 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마 아르바 렐라 그르보 예레 그르보 엄마 아르바 샤네 르보 오사 그르보 예수의 피로 아리안네 그르보 쇼쇼쇼쇼쇼쇼쇼쇼 엄마 아르보 내 그르보 엄마 아르바 샤 그르보 아버지 엄마 아르보 렐레 키 야야야 오요요 오요요 오야야 하야야 하야야야 오요요요요 아버지 넘나 아르바 샤네르바 나그르보 얌마하르보 얌마하르바 샤테르보 예레그르보 렐레그르보 샤샤샤샤샤샤샤 오쇼쇼쇼쇼 오쇼쇼쇼쇼쇼쇼 예레그르보 넘나 아르보 샤테르보 넘나 아르바 샤네르바 나그르보 예레그르보 얌마하르보 샤샤샤샤 예레그르보 넘나 하사사사사사사사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예레그르보 렐레 가야야야 호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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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 아까 나는 좀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께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뜨겁게 가깝게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솔직히 했던 분들 기도해 드렸고 그분들을 공격했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뭐 때문에 그런가 그거를 기도해 드렸고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드렸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부터 간증학, 간증, 그죠?
간증학을 하나 열을 해요, 과목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짧게 다섯 문장도 괜찮고 다섯 줄도 괜찮고, 짧게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길을 이런 걸 느꼈다, 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뭐 슬펐다 어쨌다 뭐 있잖아요. 주님이 과연 내 인생을 지금 관여를 하시나,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짧게 써서 우리 성경 기도에 방해되네요. 개인 방해되지 말고 성경 기도에 방해되는 거예요. 글로벌 홈처치, 전도자 1기, 전도자 2기, 이름, 강사, 홍혜선 선교사, 필요의 목사 해가지고 딱 하루에 하나씩 내는 거예요. 짧게. 너무 길면은 또 저기니까 짧게. 그래서 그날그날의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그게 넷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인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한 건가?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주님과 나와의 그날의 하루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전도자 1기, 전도자 2기 쓰시고, 성도분들 중에서도 참여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가족 중에서, 우리 클럽원 첫째 가족 중 유튜브 가족이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 보내실 분들은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주님의 터치하신, 주님이 어떠셨을까? 뭐, 느낀 거! 그걸 또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저 필요병 목사님하고 음료수를 뭘 먹었는데, 그거 참 맛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에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목사님 참 기뻐했는데, 그런 작은 거에 기뻐하는 목사님 볼 땐 나도 기뻤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내가 섬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걸 느꼈다. 뭐 간단한 것도 괜찮아. 뭐 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간증학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느끼는 데 있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되는 부분이 종교적으로 나를 접근했을 때, 또는 너무나 종교적인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꽉 차 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 딱 보면, 이거 그거야.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저희는 종교적으로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걸 하니까 본문은 여기지만 여러 내용이 나오죠. 저도 막 들으면서 잔다니까요. 그걸 많이 씻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것을 들으시면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솔직히 죄가 큰 죄인데, 그래서 말하자면 더러운 영적인 노폐물이라고 할까? 영적인 그런 배설물들이 많이 여기 이렇게 껴있다. 그래서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숨을 쉬어. 근데 회개 기도를 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 주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안 들리면, 그냥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 이거 회개해야 되고 가르쳐 주시면 숨이 쉬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증거를 내 눈높이로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집에서 나는 그냥 대접도 별로 안 받아봐서 나는 하나님도 어렵고 하나님도 멀게 느껴져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와 별로 안 가까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하나에 관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응?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도 길고양이들이 맨날 사람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하고 도망가다가 겨우 배고플 때나 살짝 우리한테 와서 먹고 또 소리 나면 이랬죠? 길고양이들이. 지금 믿음이하고 오니공주가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많이 애들이 이제는 무릎 위에 안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이러고 이래요. 왜? 길고양이들은 사랑을 못 받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사랑을 받으려니 힘들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줄 몰랐어요. 아, 뭐 내 얘기 아닌 얘기처럼 막 딴 데 보고 그래, 왜,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얘기고, 다 내 얘기고, 다 우리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학생들에게 얘기할 거리예요. 나봐라, 나처럼 잘해봐라. No!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은, 제자들을, 주님이 붙여준 제자들을 키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걸 나누는 게 그게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부분을 자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struggling, 영어로 하면 struggling, 막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그게 나중에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면 안 돼요. 그걸 지금서부터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아, 선교사님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나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나요, 나 어떡하면 음란한 생각이 안 날까요? 어? 그런 것도 개인 기도방에 기도 제목을 하세요. 응? 그쵸? 지금 솔로인 분들이 있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죠? 음란의 악령이 공격할 수도 있고, 또는 당연히 건강한 여자 남자니까 싱글이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또는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해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란의 악령을 이길 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라도 숨길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그죠?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성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나는 이런 죄성을 이렇게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봤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지. 그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가르쳐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잘했는데 뭘 가르쳐줍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적어도 100명씩 붙여주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사람들,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
포함해서 적어도 1인당 100명씩 붙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주님이 기도할 때, 저 연발을 이렇게 했죠, 기도. 그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는 처음부터 잘했어.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오. 이런 부분이 힘들었었어. 나도 너무너무 남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유, 나는 밥반찬이, 남 비판하는 게 밥반찬이었다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칠 수 있었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커지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변호사님 막 힘들었던 거 얘기하잖아요. 나 옛날에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이랬는데, 끊고 나서는 또막 정죄하고 이랬다. 알고 보니 주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사는 게더큰 죄더라.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회개하게 된 거.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발가벗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좀좀 고쳐주시고요. 하여튼 나를 좀 하여튼 인도해 주세요. 나 이런 거 힘들어, 이런 거 힘들어요. 아주 솔직하게. 남편이 저럴 때마다 너무 비기 싫은데요. 아내가 저럴 때마다 내가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나한테 여자 남자 줄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이 그냥 기쁘시면, 나는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새벽 4시 반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성령 기도에, 한번 화면 되나, 한번 대형 스크린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하려고 그랬더니, 이큰 TV가 나오지는 않고, 페이스북 그건 안 나오고, 연결됐으니까 성령 기도에 하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명한명한명 빨리 영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주라고, 주님의 사랑 전하라고, 대원 전하라고. 나는 아침하고 낮이 맨날 바뀌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죠? 엄마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 얘기가 너무 이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러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는 이렇다 또 얘기하시고,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이 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하늘나라 얘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할게. 그리고 너희들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있을 곳이 없으면 이런 말을 내가 하겠니?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주님 명령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간증학 오늘부터 오픈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짧게라도 좋으니까 그날그날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느낀 이야기, 주님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화났던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솔직하게 하세요. 맨날, 누가 이렇게 됐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만 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중보기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뭔가에 묶여 있는지 여러분을 먼저 보세요. 내 남편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 아내가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 그만하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조명해 보면서 이렇게 쫙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나 자신을 이렇게 올려놔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이제는 사랑하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나 자신을 지금 사랑을 못하는데, 나 자신을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성령 기도회를 주님이 몇 번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커다란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저는 속으로 사실 많이 놀래요. 요번 주일 예배 2부 때도 대연에서는 주님이 시간이 15배 빨라졌다 그러셨죠? 그죠? 근데 제가 제목은 18배라고 썼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귀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거는 얘기하라고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주님을 감격시키세요. 순수하게 주님을 감격시키시고요. 막 우세요. 주님 앞에서 그냥 막 우세요. 또는 마음으로 막 우세요. 척하지 마요, 주님한테. 나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지 마요. 안 돼, 안 돼. 척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주님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절대 결론으로 먼저 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의, 이분이 왜 좀 엉켜있지? 라고 보면, 많은 분들이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기도해주세요 라고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시나 그거 여쭤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결론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화분을 미리 사놓고 이 화분이 내일은 10cm 자라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혹시 이 화분을 사길 원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 주님, 나한테 오늘 하실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나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주님이 오늘은 홈디포 가서 화분을 몇 개를 사라,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떡하냐면 하나님, 제가 화분을 오늘 샀어요. 이거 내일 10cm, 20cm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그냥 맘대로 그냥 껑충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기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제가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같이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아니면 아, 제 뜻이 이거예요. 주님, 제 뜻은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이게 주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내가 숨을 쉰다니까요. 왜?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주님이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한테,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한테 비유 맞추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런 말들 하죠? 어? 어련히 알아서 다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최고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왜 오늘 홈디포 가서 왜 화분을 몇 개 왜 써서 사야 되죠? 너네 오늘 홈디포 가가지고 사람들 누구누구가 갈 건데 그 사람들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심줄 그 세미한 정말 하나님의 그 인간을 디자인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또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 전도자분들, 예비 전도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주님께서 강현 전도자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강현 전도자님 지금 있으신가요? 강현 전도자님 마침 기도 해주세요. 아멘. 자, 다음 성령 기도회 때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인들과 만나서 같이 또는 내가 내 제자들하고 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도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다음에는 성령 기도회 할 때 같이 좀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도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희가 떡볶이하고 튀김집에 같이 가면 재밌겠죠? 떡볶이하고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촥 찍어서 오뎅 국물하고 탁 먹으면서 우리 같이 얘기하면 재밌겠죠? 그죠? 저하고 필요 목사님 그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혹시 가능하면 음식 간식거리를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면 다음에는 떡볶이를 좀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언제 기도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미리 해놓으면 떡볶이를 준비해 놨다가 기도회를 하면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밥 드시면서 그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떡볶이 타임을 가지래요. 우리 모두 떡볶이 먹으면서 성령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뭐냐? 떡볶이. 떡볶이를 내가 동네에 안 판다 그러면 집에서 뭐 떡국형 떡이든 그냥 떡이든 해서 그냥 고추장에다가 그죠? 뭐 꿀 같은 거 넣고 뭐 파 좀 넣고 마늘 같은 거 넣고 뭐 좀 하면 되잖아요. 고추장 있으면 그죠? 떡볶이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먹을 만큼 떡볶이를 준비해 놓으셔서 다음 성령 기도회 때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죠? 다음 시간에는 성령 기도회 때는 떡볶이 먹으면서 하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주님 만나는 게 재미있는 것인지 그죠? 그럼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나랑 떡볶이 먹으면서 나랑 데이트한다면 니네가 얼마나 재밌겠냐. 나를 좀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응?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기도회 때 받은 은혜 조금씩 단체 방에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시는데 오늘서부터 간증학 강의 오픈하니까요. 간증 한 가지 짧게 딱딱딱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짧아도 돼요. 길 필요 없어요. 아주 짧아도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죠. 사랑!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랑!